얼마 전 끝난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 한 후보의 캠프에는 이런 조직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 대책단. 그만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렸다는 뜻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가짜 뉴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가짜 뉴스란 뉴스처럼 보이지만 실은 허위 사실, 거짓 정보, 또 소문에 불과한 뉴스를 말합니다. 일명 페이크 뉴스라고도 하죠. No, not you. Not you. I'm not going to give you a question. You are fake news.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자신에게 비판적인 매체를 두고 페이크 뉴스라고 불렀습니다. 또 언론에서 이 팩트체킹,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의도치 않게 오보를 내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페이크 뉴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도 페이크 뉴스는 있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기독교를 탄압했죠. 또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도 유대인과 관련된 괴소문을 만들어 반유대 감정을 부추겼는데요. 일종의 페이크 뉴스들입니다. 과거에는 이 가짜 뉴스가 소문의 바람을 타고 날아갔다면 요즘엔 이 손끝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SNS가 페이크 뉴스에게 날개를 달아준 셈인데요. 여기에 대중의 관심을 끄는 대형 이벤트나 이슈가 맞물리게 되면 파급력은 더 커집니다. 네, 구글에 페이크 뉴스가 집중적으로 검색된 시기는 작년 11월부터입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기간이었는데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다. 힐러리가 이슬람 국가 IS에 무기를 팔았다. 물론 다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범람했죠. 특히 가짜 여론조사나 존재하지도 않은 사전투표 출구조사 결과가 SNS를 타고 전파됐고요. 또 프랑스 대선에서는 마크롱 후보가 조세 피난처에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가짜 뉴스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동안에 주요 언론사가 생산한 뉴스보다 가짜 뉴스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많이 공유되고 관심을 끌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 뉴스는 왜 만드는 걸까요? 시작은 정치적 동기에 있었습니다. 특정 세력이나 인물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지금은 상업적 목적이 더 큽니다. 조회수나 방문자에 따라 광고 수입이 붙죠. 이렇게 해서 돈 버는 사이트가 적지 않습니다. 가짜 뉴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If you see something online that you wonder whether it's true, you might want to go to your search engine and look for other stories and see if other publications, maybe ones that you recognize as legitimate news sources, are reporting the same thing or whether they're reporting something very different. 자, 어떤 뉴스에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